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상구해 보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 보면 오늘 유독히 우리의 마음을 와서 이렇게 붙잡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다스려 나갈까 하는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지 않을까? 왜 그날이 그날 같고, 왜내 믿음이 예전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변함이 없을까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의 문제로 크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외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특별히 6장 1절부터 18절이 이르기까지 많은 구제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과 또, 금식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 이 많은 절들 사이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6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관한 그 말씀과 또한 더불어서 산상순의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뼈대가 되는 신앙생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상순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암성도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많은 우리 그런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 중앙에 이 외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제하는 삶과 또 기도하는 삶과 금식하는 그런 일들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다른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구제를 베푸는 이와 같은 삶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그와 더불어서 어,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은 참 중요한 것으로 특별히 우리가 지키고 특별히 믿음 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으로 그렇게 꼽았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특별히 이와 같은 것들을 유대 신앙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따르며 어, 믿었던 우리 제자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경계하고 부탁하면서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누군가 보면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이제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라면서 특별히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 어,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르시고 당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 예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많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르는 말씀들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늘 말씀으로 변화받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도 맡고 여러분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참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는 좀더 성경 이 말씀보다도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참이 때로는 이런 부담들이 부담들이 저 여러분 안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훈련 받고 경고하심을 받고 또그 말씀에 훈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말을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때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 특별히 이 외식이라는 큰 유혹의 문제를 놓고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꼭 반드시 우리 신앙의 삶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식어가거나 또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도록 병들게 만드는 이 외식이라는 문제들을 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왜 천주교로 개종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가서 다가가서 물어보면요. 아 너무 기독교는 말만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는 것 많고 지식은 많고 아주 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동안 다니다 보면 아주 말을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뭔가 남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교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주교를 개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미래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은요. 이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또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을 볼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미사 예배 같은 걸 이렇게 드리다 보면 아 뭔가 좀 거룩하고 뭔가 내가 좀 세상이 세속화되지 않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끄러운 교회보다는 조용한 미사와 같은 뭐두 시간이든 세 3시간, 시간이든 드려지는 그런 미사 예배에 더 끌린다. 그래가지고 어이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이 예배인 이 미사 오늘도 우리의 지금 천주교 강의 마지막 강의를 이제 나눴는데요. 어, 특별히 이 미사 예배에 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어, 성체를 받는 그런 영성체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천주교 용어가 아니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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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한번안 들어보셨을 텐데 특별히 성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 성찬을 받을 때 특별히 어,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이것이 주,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이요. 우리를 위해 풀리신 피다. 하고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어, 이들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이 성찬에 어, 이 떡과 포도주가 어,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들어올려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올려질 때 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또 어, 우리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들어올려 우리가 이 성내를 집행할 때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이 성례를 행할 때, 바로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진정하게 찢으신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받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영성체의 신앙들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사를 행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곱 가지의 성례를이 어, 캐톨릭은 주, 어, 주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영세나 견진성사나 또 어, 우리 고해성사나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어, 또 우리가 그 사제들이 받는 영원한 영원직으로 받는 그 사제의 서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성례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 혼인 서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 성례전으로 들어가고 또 사람이 죽을 때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안하게 천국 가도록 어 베푸는 성례 그것을 종부성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캐톨릭의 의미가 좀 많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이 종부성사의 의미가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까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안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의식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주요 일곱 가지 성례 중에서 어, 이들은 이 성례들을 베풀 때 신자들이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마치 주사기의 것이 어, 꼽았을 때 그것이 주입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들에게 주입되어 흘러간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들이 신앙의 내용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하시고또 어,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어, 그들이 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이 진정하게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해도 오로지 어, 교회가 베풀고 있는 것,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을 나도 믿고 또 사제가 입으로 선포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믿겠다 하면서 무조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이 주입되는 신앙, 암묵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들은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례를 자주자주 자주 행하면서 이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천당에 간다 이런 구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요 왜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인지를 분별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어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신앙에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어, 가톨리안가톨리 그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례를 베풀면서 자신은 언젠가는 죄 사함도 받고 특별히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이 성례를 많이 행해야만 그때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참 이와 같은 세례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성례를 베풀 때 비로소 우리 구원이 확정이 되고 또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것이 예식의 메인은또 어떤 한 절대적인 무엇인가 하나의 메인은 그런 구원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든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어, 많은 사람들은요,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또이 길로부터 돌이켜서 죽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육당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참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또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날마다 내삶 속에 과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가? 또 내가 그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겸손함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도를 준비하는 신앙을 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이, 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우리 맨날 이렇게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철야가 있고 주일 저녁예배가 있고 우리가 그냥 드리게 되니까 때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게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역이 많다 보면 사역을 위한 준비에 중보기도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이 끝나면 또 다른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기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화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 특별히 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 듣고자 나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한번 15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우리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치셨던 주님의 책망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책망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그 이후에 보면 어 23절에 보면 하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다섯 번이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책망을 받지 않느리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고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을 받고, 또 뭔가 기도 응답을 받고, 뭔가 내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의 길을 좀 찾기 위해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예, 그런 마음의 내심 속에 정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는 많은 하나님이 주실 위로의 음성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실함을 따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어려워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에 진정한 순복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외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없는가 한번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 왜 무섭습니까? 왜이 외식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을까요? 한번 보면 여러분 외식이라는 거는 굳어지는 거죠. 예. 많은 것이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그 참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그 진실함이 있다면요. 저는 믿지, 않,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저는 언젠가는 그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흔히 옆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과 또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살고자 하는 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찾아와주시고 또그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섭리 가운데로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더더군다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특별히 직분을 얻어서 큰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마음 속에 먼저 진실함을 달라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게 되길 주의로므로 추원드립니다 저는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어, 정말 많은 회개하는 것들을 회개 조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 어, 특별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어, 제 안에 찔림들이 올때참 그때는 저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저로 하여금 많이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저로 하여금 가장 많이 회개하게 하고 또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저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무거우면서도 제가 가장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자리라고 저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여라도 다른 영혼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삶을 양육하는 말씀을 어, 섬기는 그런 자리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안에 먼저 많은 하나님과의 소통함과 교통함이 있는 그런 진실함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외식에 빠지게 될까요? 나의 믿음을 정말 누군가에게는 보여 줘야 되겠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보여 주면서 내가 좀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또 내가 마치 좀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식에 빠진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외식을 어, 빠지게 되는 외식에 빠지게 되는 그런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뭔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어, 사실은 가난한 마음과 또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이런 목마름이 떨어져 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 어, 내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성경 말씀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고 참 이런 요구들은 또마음의 소원함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이것들이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 영혼 안에서 정말 이런 목마름과 갈망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요구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외식의 이 죄의 유혹은요. 믿음의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 이제 갓 예수를 믿었던 초신자에게서 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좀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많은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더 많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책망받았던 대상도 보면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많은 율법 교사들이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들이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혹여라도 내가 어느 말씀을 지키는 것에 넘어져 있지 않은가? 또 내가 혹여라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이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들이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로 주관드립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에서 넘어졌던 또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워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오늘 보면요 어, 많은 어, 유대적인 어, 신앙 안에서 특별히 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던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러한 베드로 사도를 보면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온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할례받지 못했던 무할례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어, 그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들을 의식해서 무알레자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책망받는 일이 될까 봐, 어, 그런 일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지도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자, 그 주변에 있었던 남은 유대인들 중에도 그처럼 외식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 그, 안디, 어, 바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의 큰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바나바도 그의 어,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로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외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이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가르치는 말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행위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아니라 그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외식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 우리 또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사피라 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초대교에 회 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값을 가져다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판 값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많은 헌금과 연보를 드리게 되었는데 특별히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었겠죠. 그들도 역시 성령의 역사 아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또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라기 보다는 우리의 깊은, 정말 이 영적 세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무식 속에서 일어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내면이 많이 찔려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약점을 알고요.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이 뭔지를 많이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유혹의 문제, 이 특별히 외식이라는 유혹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 사람은 의식의 문제보다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무의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 말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꿈 하나만을 가지고도요. 집단 상담을 하면 그분의 그 많은 상담해야 될 것들 한 10시간 20시간 100시간 동안 해야 될그 사람의 문제 하나를 캐치하기 위해서 들여야될 시간보다요. 이 꿈이라는 이 무의식을 한번몇 가지만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분석하다 보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에 나를 지배하고 또 나의 인격과 성격과 내 모든 관계와 삶을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분은 무식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에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것을 볼때 특별히 우리 이 외식의 유혹은요 정말 이와 같은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야만이 이런 외식의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하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하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니까 특별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예,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이 베푼 세례와 이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이방인들 가운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는데 부족해서 뭔가 다른 더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뭔가 이러한 다른 것들이 더 덧붙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 외식에 빠지게 될까봐 이러한 자신과 함께하였던 이 사도의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디도라는 사람에게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세례를 베풀 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스테바나 집 외에는 어 다른 어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다 라고 말하면서 어 자신의 모든 사역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다른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다른 것들이 희석되거나 다른 것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자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많은 사역에 집중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카톨릭 신앙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계로 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대부분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마리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죠. 네. 어, 그들의 어, 교리 가운데 보면요, 어, 특별히 제2 바티칸 공의의 이후로는 어, 어떤 그들의 신앙관이 교리화되었냐면 마리아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안에 협력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관 안에는 마리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별히 마리아를 중보자요, 또 어, 돕는 자요, 또 어, 중개자라고 더불어서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는 마리아를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서 변호해주고, 원조해주고, 또 협조해주고, 중개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굉장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화목해하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따르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말씀안에서 충족이 되어야 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런 외식에서 의식을 어, 하면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더불어서 무엇을 늘 마음속에 갈구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아마 열망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늘나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또 하나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의도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것에 다 연계, 연결이 되 있는 것을 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 또한 무엇인가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말고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른 신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또한 그와 같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의 동기가 되고 또 다른 우리가 다른 복을 추구하는 이것들이 그 무엇인가 다른 대상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100%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줄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 그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외식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외식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우리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돌아가서요. 12장 예,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알려지고 드러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귀에만 대고 말한 이 모든 말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만인이 들을 수밖에 없는 지붕에서 전파되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모든 것이 진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전적인 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적인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의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외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전적으로 의로우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어, 외식의 의도가, 외식, 외식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특별히 어, 마태복음 특별히 6장 우리 그 5절 이후에 보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시죠. 예, 기도를 다른 분한테 드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기도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기도생활 앞에 특별히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문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셨냐면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이 구제사역조차도 무엇과 연결을 하셨냐면 바로 이 외식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려면 너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라. 너희가 기도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라. 많은 시간들을 기도해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을 얻기 원한다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경고등을 불러 비춰 주듯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외식의 삶이라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기대에 뒤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 자신 내면에 이러한 욕심들이 있을 때 대부분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진정한 이런 외식의 유혹은 언제 찾아옵니까? 어, 특별히 기도생활을 많이 할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이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어, 말씀해 보면요. 여러 가지 이해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외식함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생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에서 이게 유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을까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항상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들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많게는 열번 하루에 다섯 번 이상씩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 어, 특별히 유대인 어,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요. 어~ 그들이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그들이 일을 하다가도 다른 무엇인가 다른 어, 일을 하다가도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경건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요 때로는 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때로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멈추고 바깥에 길을 가다가도 거기서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생활을 가장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또한 그가 그들이 회당에 있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도할 시간은 반드시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깊은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런 사모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경건의 습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기도하던 그들의 습관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모하는 그 교통함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이 이, 보이지 않는 골방 안에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길거리에 서서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했던 그들의 사모함과 갈망들이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에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부장감이고 장로감이고 건사감이고 이러한 스스로 안에 신앙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런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의의가 혹이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눈이 쌓이듯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자기의 의의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을 벗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이 경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그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의식할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정들이 결국은 사람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의 두려움에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의 습관들로 나타나게 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던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도 변질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아닌 사람을 향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무서운 그러한 누룩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적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빵과 합쳐져서 떡과 합쳐져서 있을 때는 전혀 누룩으로서의 영향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고 어, 이스트의 효과를 보여주는 곳에 올려가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불어나게 되는 거죠 예 누룩이라는 것은 삽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치관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외식의 끈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 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11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것에 인도하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강인하게 그것을 대적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겸허하게 오래도록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외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속에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부족함과 죄의 연약함들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성령님을 모독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외식의 죄악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 되기도 하지만, 말씀의 본질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어, 우리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느냐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교회냐 아니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때로는 그들의 교회가 얼마만큼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느냐 이 모든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사모하는가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가 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실천 속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적인가 아닌가. 어, 저는 우리 교회에 참 믿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성도들이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멸망받는 소동과 고모라 땅에 정말 그 중보자가 단 10명만 있었어도 그죠? 그 소동과 고모라 땅이 그 저주받지 않고 재앙이 이르지 않는 그런 건지심을 받는 기회가 될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 깨어있게 되길 주의름으로 추건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서 앞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우리 교인들을 세우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볼 때내 안에 외식이 있는가. 이 외식이라는 것은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지하지 않는가, 안는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전적으로 서 있는가? 예, 하나님의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살았는가? 또세 번째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 내 모든 삶의 결정들, 목표들, 또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다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